굉장히 금전이 많이 따라다녀요. 지나가는 곳곳에마다 금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트로트를 넘어가가지고 뭐 국민 메들리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단점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에 영탁님이 네. 신곡을 발표했다고 해요. 네. 활동 대박이 터질지 하반기의 운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에서 뭐 영탁님이 그 막걸리 회사 상대로 뭐 승소했다고 뉴스 나길래 오, 잘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신곡이 어떻게 잘 될지 우리 영탁님들 팬들을 위해서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미스터트롯에서 뭐 다른 이제 이찬원님도 그렇고 임영웅님도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뭔가 트로트답게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야 되나? 정통 트로트? 그런 뭔가 이렇게 뽕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을 제일 잘 살리는 거는 영탁님이 아닐까. 굉장히 맛깔나게 잘 부르시는 트로트 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반기에 좋은 이제 활동으로 이어질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자, 일단은 운기 자체는 좋습니다. 운기 자체는 좋아요. 영탁님이 뭔가 이렇게 이슈 메이커가 되고 뭔가 이렇게 유행과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미디어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조금 단점 뭐냐면은 활동하는 게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본분이 가수잖아요. 근데 음반 발매는 내 활동에 가려진다고 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수를 드리곤 하지만 음반 발매가 내 활동에 조금 가려진다. 내 활동에 너무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이제 영탁님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이 신곡 자체가 그렇게 막 흥행을 많이 하겠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운기긴 한데 제가 볼 때도 영탁님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요때 한 번 더 음반 발매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요때 이게 대박이야, 대박. 트로트를 넘어가가지고 뭐 국민 메들리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큰 이제 유행가를 하나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활동을 기반으로 잡고 연말이나 내년 초때 이때 한 번 더 음반을 내셔가지고 대박을 내는 게 어떨까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고 이번에 뭐 승소도 이기셨고 하반기 금전운도 굉장히 금전이 많이 따라다녀요. 지나가는 곳곳에마다 금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제 좋은 이슈는 있겠지만 영탁님이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돈이 모이면은 주변에 항상 뭔가 관제라든지 사람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다툼 뭐 이런 게 좀 많이 쌓이는 그런 12구세수가 있어요. 금전이 막 항상 많이 생길 때. 그래서 좀 우리 영탁님은 금전적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다거나 자기가 좀 금전적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만 잘 조심을 하시면 영탁님이 하반기에도 대박의 운기가 이어질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